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내 손 안의 입시 정보. 입시코리아 매거진 동영상 입시 설명회에서 연세대학교 정시 모집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나군으로 원서 접수 기간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이며 연세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기시험은 체능계열과 예능계열로 나뉘어지며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체육교육관과 음악대학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2016년 1월 26일 화요일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전형, 일반 계열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이며 입문 계열은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자연 계열은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학탐구를 필수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점수는 학교생활기록부 100, 대학 수학능력시험 900으로 총점 1000점입니다. 입문계열의 경우 국어 200, 수학 200, 영어 200, 사회 및 과학탐구 100으로 총점 700점을 반영하며 자연계열은 국어 A 200, 수학 B 300, 영어 200, 과학탐구 300으로 총점 1000점이며 각각 총 900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 전형 중 체능 계열에 대한 안내입니다. 체육교육학과와 스포츠레저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및 과학탐구를 필수로 응시하여야 하며 사회탐구는 자유선택, 과학탐구는 4개의 과목 중 서로 다른 2개의 과목을 선택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체육교육학과는 학교생활기록부 700, 대학수학능력시험 400, 기본운동능력 100, 선택실기능력 100, 면접 50으로 진행되며 스포츠레저학과는 학교생활기록부 600, 대학수학능력시험 550, 선택실기능력 150으로 각 총점 1000점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학과의 실기시험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운동능력 종목은 달리기와 뛰기, 던지기이며 육상, 수영, 기계체조, 테니스, 골프, 농구 중 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전형 예능 계열에 대한 안내입니다. 모집 단위로는 교회음악과, 성악과, 피아노학과, 관현악과, 작곡과가 있으며 성별 및 세부 전공별로 모집인원이 다르며 모집인원이 변경될 경우 12월 24일 연세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음악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 100, 대학수학능력시험 200, 실기시험 700으로 총 1000점 만점으로 반영됩니다. 예능계열의 전형 방법으로 교회음악과,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의 현악, 하프 전공은 1단계 예비 선발 후 2단계에서 모집인원 전원을 선발하며 관현악과의 관악, 타악 전공과 작곡과의 경우 일반 전형으로 총점순으로 모집인원을 전원 선발합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시 모집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학교의 입시 설명회를 보고 싶다면 입시 매거진 카테고리에 동영상 입시 설명회를 클릭하세요. 입시 코리아 매거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대학교를 검색하면 전국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쉽고 빠르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의 입시 정보, 입시 코리아 하이틴.